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진영 발품 부동산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매물은 진영 중흥 S클래스 1차 아파트입니다. 24평형의 매매 매물이 되겠고요. 1억 5,800만 원에 나와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. 일단 중흥 1차는요. 모두가 24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요약표를 보시면요. 네, 중흥 S클래스 1차라고 되어 있죠. 24평형의 중층입니다. 그리고 거실이 확장이 되어 있고요. 작은 방 두 개가 확장이 되어 있는 아주 요 확장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. 중문도 있고요. 옵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1억 5,8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. 중층이고 일단 거실 작은 방 두 개가 확장이 되어 있다라는 게 상당히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도배나 장판 요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네, 조금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매물은 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113동 매물이 되겠습니다. 113동 이쪽이 뒤쪽이 리버티 아파트가 되겠고요. 113동의 중층 매물이 되겠습니다. 정남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은 네, 남동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타입의 평면도입니다. 확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공간들은 이렇게 크게 되어 있다.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으면 상당히 넓게 보입니다.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어느 정도 약간의 리모델링만 하면 도배장판 뭐 이런 거 하시면 새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진영 중흥 1차, 중흥 S클래스 1차 아파트 중층에 매물이 되겠고요. 거실 그리고 작은 방 두 개가 확장이 되어 있는 확장형의 옵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.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. 매매가는 1억 5,800에 나와 있습니다. 괜찮은 가격대니까 수리 없이 들어가실 수 있는 아주 괜찮은 가격대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진영 발품 부동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